여기 무지막지한 양의 야채가 있는 쫄변이 있습니다. 바로 안성에 있는 해아동 돈가스인데요. 돈가스집이지만 쫄면이 더 유명한 곳입니다. 주말을 맞아 아이와 함께 먹으러 갔는데요. 메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대는 10,000원 전후였는데요. 저는 반반 돈가스와 돈쫄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뒤 바로 나온 이 스프 때문에 저는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만들면 안 나오는 이 맛의 스프를 참 좋아합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그 추억의 맛이지요. 반반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기본 돈가스를 한번 갈라보니 고기가 상당히 얇았는데요. 튀김옷이 얇아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또 매운맛은 전혀 맵지 않고 가치감 만울림도 맵찔인데 전혀 맵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제 소스답게 소스가 아주 맛있는데요.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돈쫄 세트! 무지막지한 야채의 양이 보시나요? 야채가 많은 쫄면은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요. 이구식을 했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가 진하게 들어가 있는데 뜨끈한 돈가스 한입 먹고 쫄깃한 쫄면을 한입 넣으면 개인적으로 진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오! 이 궁합이 아주 미쳐버렸습니다. 먹다 보니 예전에 강남에서 자주 먹었던 기사식당 돈가스 맛집이 있었는데 이게 묘하게 닮았습니다. 셀프바에 있는 깍두기야 단무지, 옥수수, 고추쌈장, 밥이 무한리필이라 그것도 자주 갔었거든요. 이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도 좋고 양이 푸짐한 경양식 돈가스가 그립다면 먹어볼 만한 해화동 돈가스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